다음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의 소송 요건입니다. 가볍게 보세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작위 성립 요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최근에 행시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부 처분과 마찬가지로 신청권 필요성 논의하고 연결됐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구적격, 소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소기간은 좀 알아둘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작위 상태가 계속 중이면 제소기간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다만, 판례는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90일이 기산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뭐 이건 답안지 쓸 일은 없고 객관식 용어로만 대비를 하고 사례 준비하는 분들은 부작위 성립 요건까지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